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멤버십 회원 모집을 시작한 후로 구독이 유료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기존의 구독자님들도 종전에 하시던 대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은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지 회원이 되는 유료 회원입니다. 그림을 배우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것과 미술학원을 다니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취미든 입시든 그림을 시작하고 실력을 쌓고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과정을 좋은 선생님에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학원에서는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게 되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굳이 그림 독학과 학원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독학을 하시는 데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개인 사정과 여건이 있겠죠. 젊은 분들은 한창 바쁠 때라 이것저것 일이 많습니다. 뭐 술 먹고 놀 시간이 있어도 미술학원을 다닐 시간 없는 게 은퇴를 하셨거나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에 불편함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취미 미술은 독학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아서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이 다였던 시절에 비하면 그림을 혼자 그려보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학원의 필요성은 무시 못합니다. 그림 피드백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학과 미술학원을 병행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가장 좋습니다. 미술학원하고 병행하는 독학은 엄밀히 말하면 독학이라기보다는 자습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학원을 나가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연습해보는 것이 그림 실력 향상에 가장 좋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모든 배움이 자율학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로 자율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혼자 연습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림 실력이 쭉쭉 좋아지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게 될 경우는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림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 예술 분야라서 선생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거기다 선생님의 인성도 중요합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죠. 드물지만 저처럼 실력도 좋고 잘 가르치면서 인성도 좋은 선생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학원이지만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은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독학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드로잉제이 채널을 포함해서 그림을 알려주는 채널이 많이 있어서 마음에 맞는 곳을 찾아서 그림을 독학으로 연습하면 간단합니다. 비록 독학이지만 적극적으로 영상을 찾아보고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신다면 반드시 실력은 좋아집니다. 예술 분야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가르치는 방법, 그리는 스타일, 그리는 순서 같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유튜버를 따라하기보다는 드로잉제이처럼 기본기를 탄탄하게 알려주는 재미있고 멋진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는 채널과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 채널 이렇게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시청하면서 따라 그리시고 다른 채널은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시청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학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혼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생겨납니다. 학원이라는 곳은 개인적인 스타일을 그다지 키워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성보다는 기본 커리큘럼에 입각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림제이들이 은근 고집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 스타일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안 따라오면 싫어합니다. 그림에서 개성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본기 또한 중요하다 보니까 단체로 배울 경우 어쩔 수 없이 개성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처럼 수강생의 개성을 잘 파악해서 기본기도 놓치지 않으면서 개인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게 가르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지자랑 오지입니다. 합이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잘 찾아보면 그런 좋은 선생님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학을 하면 아무래도 개성이 뚜렷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리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생겨납니다. 잘 되면 대박이고 잘못된다고 해도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에 한한 얘기입니다.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기가 좀 두서가 없는데 독학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시라면
걱정도 주저도 하지 마시고 낙서한다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은 하지 마시고 영상을 찾아보면서 무조건 딥다 그리고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닮지 않아도 좋고 닮으면 더 좋고 잘 그리지 않더라도 그리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마음의 평화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린 그림들이 쌓여가다 보면 자신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고 어느새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독학하시는 분들과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드로잉제이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학하시는 분들, 특히 기초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림 한 장을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대충 완성하고 끝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꼼꼼하게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좋아하고 배우는 분들 중에는 후자인 꼼꼼하고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는 분들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종특 성향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림 한 장을 너무 꼼꼼하게 그린다고 오래 붙잡고 있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림에 쉽게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그렸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장을 오래 완벽하게 그리는 것도 좋지만 기초할 때는 여러 장을 많이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대충 그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서 그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성을 쏟아 그리되 잘 될 때까지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오래 붙잡고 있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시간과 기한을 정해두고 그리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새로 그림 한 장을 시작하면서 종이 위쪽이나 아래쪽 모서리 아니면 종이 뒷면에 언제까지 완성하겠다, 몇 시간 동안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완성 기한을 적어두고 그림을 그리시면 독학하면서 느슨해져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뒹굴뒹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래 그리거나 너무 강박적으로 마음에 들 때까지 지치도록 지겹게 그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전시도 하고 할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때는 그냥 오래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림 독학과 학원 수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 그리기를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멤버십 회원에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는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골드 회원 이상 분들에게는 그림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